되겠네요. 님, 다 했어요. 조금만 기다려 줄래요? 시험만 남았다고요? 그럼 시험 해주세요. 네요, 하고요. 자, 그래서 나의 집, my home 해도 되고 또 my home 말고 또 가능한 건 뭐가 있을까? my house 해도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how? 아 저기 6학년 될 거야. 엄마야 잘못 눌렀다. 이 그렇죠. my house. My house. 됐습니까? 오케이. 제가 그래서 너는 거실에서 무엇을 볼 수 있니? 뭐가 보이니 거실에? 그렇죠. What do you see in the living room? 이라고 하면 되겠죠. What do you see in the living room? 그래서 what의 뜻은? 그렇죠. 무엇이죠? 그러면 see는? 보다. 무슨 see니까? 뭐뭐 하다라는 하다시니까 이 속에 뭐가 숨어있고 두가 숨어있고 you see는 무슨 뜻이에요? 너는 본다이라는 뜻이죠. 근데 묻는 말 만들어내니까 이 속에 숨어있던 도나 소리 두를 꺼내서 do you see 하면 너는 본다라는 말이 너는 보니 바뀝니다. 그래서 넌 뭘 보니? What do you see? 그 다음에 in의 뜻은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서라는 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 안에서 하고 싶으니까 in the living room. 그러니까 그래서 거실에서 뭘 보니라고 묻는 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예. What do you see in the living room? Okay. What do you see in the living room? Okay.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뭘 본다 이러네요. 그렇죠. And a television. I see a sofa, a table, and a television. Table 할 때 A 소리가 있는데 이 A 소리 누가 내주죠? 그렇죠. A는 A가 소리 내니까 여기까지 소리가 table 하고 소리 안 나는 E 이렇게 쓰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텔레비전이죠. 텔레비전. 비전부터 볼까? 비전. 비전 할 때 여기까지 소리가 비지언. 그래서 얘가 무슨 소리다? 비전. 그 다음에 얘가 내는 소리는 텔러. 됐습니까? 텔레비전. I see a sofa, a table, and a television. 오케이. 그 다음 이번에는 벽 위에는 그림이 있대요. 자,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 표현인데요. 뭐가 있다라는 표현할 때 뭘 쓰냐? 뭔가 한계가 있으면 there is 이릅니다. 뭐가 여러 개가 있으면 there are 이렇게 해요. 그럼 여기에 분위기를 보니까 한계가 있대요. 여러 개가 있대요. 한계가 있죠. 그래서 there is a picture. 오케이, 여기까지 소리가 pick. 그 다음에 얘가 내는 소리는 chair. 그래서 그림이 있습니다. picture. 그 다음에 그 벽 위에 그렇죠. on the wall.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벽에 그림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There is a picture on the wall. There is a picture on the wall. 벽에 뭐 이렇게 선풍기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선풍기는 뭐니까? 오케이, 그래서 벽에 선풍기가 있습니다 하고 싶으면 There is a fan on the wall.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바꿔놓으면 뭐가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되는 거예요. 또 이것도 바꿔놓으면 어디 어디에가 바뀌겠죠? There is a picture on the wall. 계속해서 등이 있다, 소파 옆에 이거 앞에 거랑 똑같은 거야. 한 개가 있대요. 여러 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시작한다. There is a
lamp beside the sofa. 이렇게 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등이 있습니다. 램프가 있습니다. There is a lamp. 어디에? Beside the sofa. Okay. Beside 대신에 by를 써도 마찬가지로 뭐뭐 옆에 라습니다. By the sofa. There is a lamp beside the sofa. 지금까지 계속해서 거실에 뭐가 있는지 얘기한 거야. 소파 있고 테이블 있고 뭐 텔레비전 있었고 그다음 벽에는 픽처가 있고 그다음 소파 옆에는 램프가 있고 이런 말을 들으면 거실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림으로 상상할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 이번엔 부엌에서 뭐가 보이니? What is in the kitchen? 이제 키친 같은 것들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까지 소리가 kitchen. 내가 내는 소리 취해요. 이렇게 하면 키친이 완성되죠. What do you see in the kitchen? Okay, what do you see? 무엇을 what do you see? Do you see? 넌 보니? 오케이, 그럼 이제 부엌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얘기합니다. And a sink, which is a refrigerator. 발음 아주 좋았고요. 여기까지 소리가 re. 얘는 Free, 그 다음에 turn. 잠깐, 왼쪽 위에 버튼, 화살표 버튼 눌렀다가 다시 한번 눌러보자. 그래서 refrigerator. 좀 쓰기가 어려우니까 나중에 천천히 익혀야 되겠죠. refrigerator. 됐습니까? 오케이, 따라해보겠습니다. I see a table. I see a refrigerator. And a sink. 그렇죠. sink는 나중에 toilet에서도 있죠. I see a table, a refrigerator, and a sink. sink는 물이 이렇게 쭈루룩 내려가로 만들어진 걸 다 sink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식탁 위엔 꽃병이 있네요. 또 뭐가 있답니다. 또. 꽃병이 뭐죠? 베이스야, 베이스. 꽃병 몇 개 있는 것 같아? 예, 그래서 꽃병 있습니다. 뭐라 그러는데? There is a vase. 됐습니까? 꽃병이 있어요. There is a vase. 그 다음에 식탁 위에 on the table. 됐습니까? There is a vase on the table. 꽃병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There is a vase on the table. 이번엔 냉장고가 싱크대 옆에 있대요. 네. Beside the sink. There is a refrigerator beside the sink. There is a refrigerator beside the sink. 오케이, 계속해서 화장실에서 뭐가 보이니? 그렇죠, in the bathroom. 오케이, 여기까지 소리가 bath. th 나오면 혀를 살짝 누른 거예요. bath. 그 다음에 room. What do you see in the bathroom? What do you see in the bathroom?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부엌, 아, 부엌, 뭐야, 뭐야, 화장실에서 보이는 것들? bathtub. 세면대에 물 내려가죠? a sink. and a toilet. 오케이, 다음 시간에 할게. 오늘은 선생님이 적어놓고 다음에 할게요. I see a mirror, a bathtub, a sink, and a toilet. 저는 봅니다. I see 무엇을? A mirror, a bathtub, a sink, and a toilet. 화장실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오케이, 그래서 이번엔 벽 위에는 거울이 있대요. 그렇죠. There is a mirror on the wall. There is a mirror on the wall.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세면대 옆에는 변기가 있대요. 네. Beside the sink. 아까 얘기했던 그란 얘기할 때 더를 쓴 거야. 아까 얘기했던 그거 할 때 더를 쓴 거예요. 아까 뭐야 세면대 있다고 한번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더를 쓴 거예요.
There is a toilet beside the sink.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엔 침실에서 뭐가 보이니? 그렇죠. What do you see in the bedroom? What do you see in the bedroom? 그랬더니 이런 게 보인대요. 오케이. 자, 테이블이 아니에요. 테이블은 조금 용도가 달라. 책상은 데스크예요. 생긴 건 비슷하지만. I see a window, a bed, a desk, and a closet. 자, 클라우드에 옷을 넣어주시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엔 베개가 있다, 침대 위에. 오케이. 자,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There is a pillow라고 해야죠. There is a pillow. 베개가 있다니까 there is a pillow on the bed 해야죠. There is a bed on the pillow 하면 침, 뭐야, 베개 위에 침대가 있는 거야. 큰일 나요. There is a pillow on the bed. 네, 그래서 베개가 있습니다. 어디에? On the bed. 오케이, 그 다음에 책상 옆에는 옷장이 있대요. 제가 There is a closet beside the desk. There is a closet beside the desk. 오케이. 그래서 문장 카드 제일 긴데 수고했고요. 오늘 했는 거 시간 되면 클래스 카드 복습하도록 하세요. 이어서 하도록 합니다.